1번 승일, 2번 충일, 1번 동해, 2번 일본해, 1번 민생경제 회복, 2번 민생경제 파탄, 1번 김구, 2번 이승만. 1번이냐? 1번이냐? 예, 1번이어야 됩니다. 40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제 유치문을 받았을 때 애국과 매국을 가려서 철저히 상을 주고 엄만 벌을 주는 이유는 다음에 위침이 있을 때 변절하지 말고 매국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저도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왜 프랑스의 알베르 까미라고 그 유명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 것은 이제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왜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분들 사이에 있는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찌 보면 지금 그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확실하고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현 정권과 같이 역사를 아주 무너뜨리고 퇴행하는 정권이 이제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과정이 이제 길어지고 좀 겨뎌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백범이 독립운동했지 김용만이 뭐 했냐 너가 왜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직 백범이 갖고 있었던 정신으로 다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얘기하신 정말 우리의 과거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는 것도 아직 한참 남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치에 참여한 것도 맞고요. 그리고 지금 백범이 살아오셨던 인생을 업고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제가 해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모르실 테니까 제가 이제 나서서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은 아 그래서 나왔구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한 얘기가 있는데 내가 이걸 다시 재업로드 했거든요. 예,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이 제목이 경찰이 충격 먹을 윤석열 육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뭐, 수사권, 뭐, 이런 거, 주정, 뭐, 이런 거, 솔직히 배당 보고 싶은 다 뽑고, 난 내 나름대로 생각은 있는데, 아, 이제, 검찰이 워낙 닥치고 해가지고, 나는 경찰이라는 조직이, 민중의 지팡이로서 그 검찰이라는 조직을 상대로 수사권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정도가 된다는 자체가 난 문제라고 봐. 어디 경찰이 검사 보고 권력 내놓으라고 그러냐. 검찰하고 경찰하고 싸움 붙이는 거는 너무 오래된 수법이야.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는 뭐 짧은 임기 동안에 검찰의 조직을 죽은 거니까 뭐하니까 경찰을 늘 경찰을, 경찰이라는 거는 늘 검사한테 엇봐야 출세. 그렇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어? 검찰이라는 조직은 경찰하고 경쟁하는 조직이 아니야. 절대로 독립해서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어디 무슨 황후나 이런 애들이 경찰관이, 경찰관이 어디 검찰 조직에다 대놓고 권력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냐. 경찰은 주어진 거 예산과 인력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열심히 치안 유지하면 되는 조직이지 경찰관이 경찰관이 어디 검찰 조직에다 대놓고 권력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냐. 경찰은 주어진 거 예산과 인력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열심히 치안 유지하면 되는 조직이지. 또 처음 들어보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검사 권력이라고 부르고 권력을 나눠줄 수 없다. 인식 자체가 너무 잘못됐죠. 그리고 뭐 윤석열은 저희 그 정대 대기장 말에 들으면 양아치
아, 그러게 이렇게 가벼운 발언을 아, 본격적으로 이제 한암을 기호 1번 민주당 김용만 후보 네. 후원회장은 이재명 대표가 후원회장이니까 우리 그 밑에 후원 계좌가 떠 있을 거예요. 네. 예, 여러분들 아직 후원이 안 차가지고 아, 있다니까 후원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백범 선생을 본다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출마를 하는 건 당선이 목표예요. 그럼요. 지금은 독립운동이 네. 목표가 아니라 네. 일단 당선을 해야 그렇죠. 적은 네. 곳지를 점령해야 큰 곳지를 네. 점령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당선이 목표인데 예, 하남을에 지금 이제 여기에 출사표를 던진 지 이제 한 일주일 넘게 됐는데 네. 예, 지금 예, 상황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3월 1일에 3일절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진짜 뭐 당에서 그렇게 일부러 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우연찮게 하늘이 3일절에 공천을 저에게 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그 이후에 한 2주 정도가 흘렀죠.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원래 살고 있던 하남이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온 것도 있는데 여기 와서 나름 추구하고자 하는 역사 분야를 알리기 위한 일들도 좀 했는데요. 제가 막상 이 지역에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노인정에 한번 갔습니다. 노인정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사과를 너무 좋아하는데 요새 사과를 못 먹는다. 너무 비싸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한마디로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고 사과 좀 먹게 해달라. 얘기 들으면서 이제 느꼈죠. 아, 역사만 챙겨서는 안 되겠다. 역사 외에도, 물론 이제 민주당의 역사를 대표하는 인재로 왔지만, 다른 부분도 잘 챙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요. 저랑 같이 활동을 해주시는 이제 시도 의원님들이 계세요.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또 이 지역의 아주 전문가이신 분들인데 그분들께서 과거 선거를 경험을 하셨었는데 이번 선거에 민심이 제법 괜찮다 우리 쪽에 라고들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받아서 계속 열심히 유세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괜찮다. 네, 괜찮. 압승으로 전국에서 득표율 1위를 해서 난 당선됐으면 좋겠다. 과연 김구 정순자답다. 대단한 바람을 일으켰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하면서 네. 예, 그래요. 분위기는 괜찮다. 네. 이제 하남에는 주로 이제 보니까 맨 아파트뿐이 없어. 신도시입니다. 젊은 그렇죠. 층들이 많이 살 것 같은데 예, 젊은 층을 공략하려면 역사 공부를 좀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젊은 쪽 20대, 30대를 향해서 김용만 후보가 한국 역사를 보더라도 이 김용만한테 투표를 해서 어떤 이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열변을 한번. 아, 네. 그 역사라는 부분의 가치를 이제 드높이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역사를 왜 요새는 파묘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면 우리가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의 이 지리적인 이 한마디로 이 치욕스러운 아픈 과거가 있다는 거를 그 파묘로 알렸잖아요. 그게 문화의 형태로 역사를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특히 젊은 층에게 역사를 알릴 때는 그냥 좀 고리타분하고 어찌보면 굉장히 무거운 그런 역사 교육 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문화의 형태로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잘 받아들여진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남 을 지역에서도 미사섬이라고 있습니다. 미사섬이라는 지역에 그런 문화 복합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역사를 다시 이렇게 되짚어보고 지금 하남만에 갖고 있는 또 멋있는 독립운동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김교영, 구이서 선생님 같은 분들도 그런 과정에서 같이 드높일 수 있는 일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그랬어요. 네.
유영만 후보가 지금 하남에 와서 주직도 없고 그러니까 썰렁해요. 선거사무실도 이제 올해 뭐 2선, 3선 한 사람들은 놀러 오는데 여기는 지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응원글을 주시면 내가 직접 소개해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역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30대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알릴지 얘기했는데 알지가 아니라 여기서 알려달라니까 여기 정말 보시고 한마디 해주시라고. 우리 20, 30대 유권자, 하남시 유권자들 향해서 전국 유권자를 향해서도 이쪽 보고 얘기 앞에 제가 우리 20, 30대 유권자분들에게 그 역사를 보더라도 1번이다 1번 김구, 2번 이승만이다 이런 어떤 감동만은 뭐 짧게 해도 돼요. 아마 최근에는 또 국힘 쪽 후보자분들이 우리 국권 침탈의 주역인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인재다. 혹은 일제 강점기 덕분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발전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 전에는 또 백범 김구는 폭탄만 던지고 도대체 뭘 아냐. 그 전에는 또 백범이 국밥이 늦게 나와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뭐 기타 등등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봐보면은 우리 윤석열 정권이라는 곳이 일본과 하여금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하겠다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굉장히 듣기 좋은 얘기죠. 진짜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든든한 이웃 나라로서 우리 편이 돼줄 수 있으면은.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기여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일본이 윤석열 정권을 신뢰한다라는 기시다 총리의 재임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일본 외무상이 독도가 일본 땅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근데 하지만 여전히도 윤석열 정권 아래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도라는 우리 땅은 그냥 우리 땅이 아니고요. 40년 통안의 역사, 즉 우리가 일제의 강점을 받았을 때 정말 불법적으로 침탈당한 그 한마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점령지에 대한 한마디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데요. 그래서 독도라는 것을 우리 땅으로 잘 지켜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완전한 이 자주권을 확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20, 30대 분들께서 또 온라인 활동을 잘 해주시니까 우리 땅 수호를 하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 꼭 투표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요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지난번 우리 초심님이랑 같이 방송을 했던 방학진 실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제 동해냐 일본해냐 또 초심님 말씀대로 승일이냐 숭일이냐 독도냐 다케시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본이냐 일본이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총선에 투표하러 나오셔서 1번을 찍으셔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얘기하는 우리 그 임시정부의 법통 정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독도라는 소중한 우리 국토를 지켜주시는데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광고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예. 예, 전국에서 파농사 지으시는 농부 여러분, 쪽파도 한 1, 중파도 1, 대파도 1입니다. 예, 이번에는 1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쪽파도, 1번. 대파도, 중파도 1. 1번. 예, 내가 광고 끝났습니다. 아, 중요한 광고입니다. 중요한 광고. 중요한 광고잖아. 예, 예, 예. 파가 전부 1번이잖아. 예, 예. 쪽파도, 중파도, 대파도 1번. 예, 그러니까 예. 이분들은 다 1번 찍어야 돼. 예. 예, 진짜. 예. 아, 그래요. 지금 이제 하남을이잖아요. 이제 예. 옆에는 추미애 장관님. 예, 전 장관. 예. 추미애 이제 후보라고 불러야 돼. 예, 하는데 어때 추미애 후보와 김용만 후보가 이제 거물이잖아요 추미애 후보 여기는 이제 아주 그 신병 그렇죠 신이 근데 거물이 옆에 있으니까 어때 좀 치여서 피해를 봅니까 아니면 연대해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선거운동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저는 잘 될 것 같고 또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예. 저뿐만이 아니고 어저께 제가 지역에서 개소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추미애 후보님께서 예.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축사를 해주시고 가셨는데 거기에서도 추미애 후보께서 얘기를 하신 게 이제 정말 노련한 우리 경험 많으신 추미애 후보님 옆에 신인 김용만이 와서 이렇게 한마디로 새로운 모습과 노련한 그 경험이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좋은 시너지가 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말씀이셨고요. 저 또한 추 장관님, 추 후보님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니까 추미애 후보님께서도 과거에부터 제가 민주당에 영입되기 전부터 역사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위안부 합의, 2015년 위안부 합의 제가 영입되면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잘못되었다고 열심히 꼬집어 주셨고요. 또 강제징용과 관련된 잘못된 판결에 있어서도 그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 비판도 세게 하셨고요. 또 우리 위안부 소녀상을 지키는 대표적인 인물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사 역사 분야에서도 굉장히 앞장서고 계셨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엊그제죠. 엊그제 이재명 대표님이랑 같이 신장시장에서 추 후보님 저 셋이서 유세를 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너무 좋다 하셔서 이 대표님께서 어차피 그 두 인물의 공통점이 있으니 한번 항일과 관련된 내용을 기획해서 같이 만들어봐라 이렇게도 얘기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면에서 좀 좋은 시너지를 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 예. 이제 김부겸, 이해찬, 이재명 네. 상임선대위원장 이제 대표라고 하지 말고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이 네. 선거 전략을 못 살겠다 갈아보자 네. 윤석열 건 심판으로 잡았잖아요. 네. 나는 내가 낫지 강경파는 심판이 아니라 타도가 맞는데 네. 온건파까지 다 네. 우려가는 선거라 네. 네. 심판으로 한 게 맞다고 봐요. 네. 타도 네. 그럼 안 돼. 네. 우리 강경파는 나 타도지만 근데 먼저 네, 네, 이 문제부터 한번 들어보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여기서 한 서너 가지로 해서 나눠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1번 민생회복, 2번 민생파탄 이 부분에 경제 부분에서 지금 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상인들이 하는데 네, 이 부분에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저는 역사 분야를 대표해서 왔지만 유세를 다니던 과정에서 이 말씀하신 이 민생 파탄 진짜 사과를 좋아하시는 할머니께서 이거를 사 먹고 싶은데 비싸서 못 사 먹는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내가 왜 정치를 하러 들어왔는지를 다시금 느끼는 정말 큰 이 시점이었거든요. 우리 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이제 작년 기준이죠 1.4%랍니다. 마치 지금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아니거든요. 지금 전국의 경제 성장률 평균 성장률이 3%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25년 동안 계속해서 일본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1.7%가 일본이 되고 우리가 1.4%가 되면서 일본한테 25년 만에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어떤 잣대로 두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경제가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께서 드시고 싶으신 것도 못 먹고 당대표님이랑 신장시장이라는 곳에 가가지고서는 또 여러 가지 이 물가에 대한 얘기도 들었지만 당대표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과일을 사러 갔는데 뭐라 그러셨나 뭐 딸기라 그러셨나 생각했던 비용보다 너무 비싸니까 한 당에 대표로 있는 이재명이라는 인물도 그 비용을 내기가 아까워지는 느낌이 드는데
일반적인 분들 매일매일 또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문제가 많죠. 예. 그래서 심판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 들어서고 예. 물가는 오르고 이래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기름도 줄여가지고 예. 비닐하우스에 제대로 불을 안 태니까 네. 호박이 요만하대. 네. 근데 요만한 것도 3천 원이래. 네. 전에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만 네. 가지면 지원금까지 해서 기름을 뗐는데 지금은 그렇죠? 네. 기름이 제대로 떼려고 막 1,000만 원 들어서 뗄 네. 수가 없어서 농민들한테 광고 하나 하고 했습니다. 네. 호박도 1, 가지도 1, 오이도 1, 네. 가지, 호박 오이 농사 짓는 분들은 1번 예 광고 좋죠. 네, 여기서 광고를 하고 두 번째 이제 이거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이제 전쟁 평화 문제 제일 경제보다 또 어떠면 중요한 전쟁. 대통령께서는 지금 전쟁을 생각하고 계신다. 그 생각을 하신 지가 이미 상당히 오래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오랜 구상이자 결단이었던 것인데 아직도 그 뜻을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한미 핵협의 그룹을 이루어냈고 이제는 핵 의사결정과 실행의 단계로까지 격상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지금도 늘 전쟁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 들었죠? 네. 대통령께서는 오래전부터 전쟁을 생각하고 준비한다. 네. 이 사람이 이제 공무원, 뭐 교육부순 개발 원장인데 거기 공무원들이 모여서 자유국진통일세미나를 했는데 또 천공이 2025년도 내년 10월에 통일시킨다. 네. 네. 김건희도 똑같이 취재형 목사 앞에서 통일시킬 거예요. 시킬까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직접. 그런데 이 통일을 시키는 건 좋아. 윤석열이 시키든 천공이 시키든 전쟁 없이 시키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협상에 의한 통일이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정상회담도 가야 내년 10월에 통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전쟁을 통한 통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게 뭐 가능성이 만에 하나라도 우린 막아야 된다. 그래서 1번 평화, 2번 전쟁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백범이 이미 너무나도 바랬던 그 하나된 한반도가 갈라져 버렸잖아요 이미. 예, 그래서 계속해서 좀 남북이 갈라지면 안 된다를 외쳤던 백범인데 결국 48년 8월에 단독 정부가 세워지면서 그렇게 되지 못했죠. 이제 나눠져 버렸죠. 예, 그것 자체도 아픈데 마음이 전쟁까지 나버립니다. 우리 정말 비극적인 일인데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전쟁을 감히 또 운운한 그리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지금 계속 자극적이고 어찌 보면 좀 위협적인 자세로 북을 대하면서 마치 원하는 것 같은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이 상황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 네, 그래서 지금 저도 대한민국 공군 장교로서 정보 특기를 부여받아가지고 아주 민감한 군사 기밀까지도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방금 얘기를 하셨지만 그 군이라는 조직에 대한 이해도도 없을 뿐더러 진짜 안보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해볼 만한 기회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군복무를 안 했으니까. 아,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굳건한 국방력이라는 게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진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국방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맞죠. 근데 그게 남을 위협하는 정도의 힘이 돼서 자꾸 자극을 시키는 모습은 결코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백범도 말했지만 국방력은 나를 지킬 정도가 있고 돈도 밥을 먹을 정도가 있으면 좋고 가장 한없이 원한 건 문화의 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꾸 지금 이 한반도 내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전 제 나름대로 군사 기밀을 아주 민감한 기밀들도 많이 다뤄본 입장에서 윤석열 정권이 가져가고 있는 이 안보관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득보다 실이 많은 왜냐하면 제가 미군과 같이 일을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정보력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굳건하고요. 거꾸로 일본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이 한미일 군사 협력 체계는 우리가 얻는 것보다 내주는 게 더 많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군사적인 협력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나 지금 우리 한반도 내에서의 이 안보관, 지금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이 위태로움이나 전부 다 잘못됐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용만 후보는 과거 이제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 유학했죠. 예. 10여 년간. 예. 그러면서 군대를 안 갈 수도 있었어. 예. 근데 공군에 입대해서 국민의 의무인 예. 그 군대를 갔다 왔죠. 예. 근데 윤석열이라는 윤모씨라는 분은 신체 검사할 때는 짝누냐. 그런데 검사 가려고 공무원 그 신체 검사 때는 또 정상적으로 돌아와. 이런 이상한 신체를 카멜레온처럼 눈이 짝눈 됐다가 정상눈 됐다. 짝눈이 필요할 때는 짝눈이 되고 짝눈이 필요할 때는 근데 신체 검사 때는 짝눈이 필요했고 이제 검사 임용할 때는 짝눈이면 또 마이너스 받을까 봐 눈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이 카멜레온의 눈을 가진 윤석열은 2번 병역 미필, 김용만은 1번 병역필, 윤석열은 병역 기피자 2번 이거 새로운 거 하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안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경제에 이어서 안보. 아, 세 번째 문화 쪽에 대학 문화 강국을 김구 선생이 주창하셨죠. 네.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이 문재인 때 정부 때 됐어요. 네, 네. BTS는 나는 굉장히 대한민국에 네. 어떤 경제적 이익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난 BTS가 이 핸드폰을 하나 들고 가 공연을 하면 전국에, 네. 전 세계 네. 수억 명의 팬들이 이 핸드폰을 살 거란 말이에요. 네. BTS 팬 여러분, BTS가 좋아하는 게 이거. 짝대기입니다. 1등. 그러니까 BTS 팬 여러분은 1번. 이렇게 해서 문화 강국을 주창하신 우리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의 꿈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가 이 망나니 이 무식한 정권이 들어와서 전부 그걸 지금 망가뜨려 버렸는데 만약 김용만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김구 선생의 아니 대통령이 아니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BTS를 다시 살리고 문화 강국을 할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이어가겠다. 어떻게 이어갈지 말씀 좀 해주세요. 대한민국 전 국민을 향해서. 아니, 지금 제가 만약에 대통령 지금 대선에 나오는 거라면 이제 전 국가 단위로 할 수 있죠. 예. 후보를 대표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네, BTS 후보가 많아요. 네, 네. 아니, 네, 잘 제 나름대로는 이제 문화에 대한 그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초심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사섬이라는 데가 지금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문화를 통해서 알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문화 형태도 있겠지만 진짜 말씀하신 BTS 우리 공연 진짜 유명한 우리 이 아티스트들이 나와가지고서는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하는 것 또한 지금 하남의 미사섬이라는 곳에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복합단지 이 국제 문화 복합 단지라는 이름으로 어떤 형태가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시민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공약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우리 하남이라는 곳이 신도시로서 막 발전을 하다가도 지금
하남이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8위랍니다. 예. 그리고 7위가 강남이라고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요. 자꾸 강남을 쫓아가려는 모습보다는 진짜 문화적으로 우리가 독보적인 어떤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면은 그냥 더 좋은 도시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문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초심님이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주셔서 예, 제 나름의 갖고 있는 그 욕심을 미사섬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튼 지금 제 나름대로는 큰 공약 중에 하나가 미사섬을 통해서 문화복합단지 또 공연장, 공연을 할 수 있는 큰 장소를 만드는 게 하나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이제 공개를 드릴 수는 없지만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공약. 이런 문화 부분에 인터뷰 때 질문 받은 일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저 처음 받아봤습니다. 이 서울에서 네. 그러니까 이 네. 메이저 언론으로서 독보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바로 경제, 안보, 문화까지 갔죠. 네. 유교 부분에 가겠습니다. 김구 선생이 만약 살아계셨어요. 네.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 선포하고 후쿠시마 핵폐수를 빨리 버려달라고 대한민국 우리 세금을 들여서 홍보를 해주고 지금 이런 상황. 네. 봤을 때 김우 선생 입장과 또 김용만 후보 입장 어떤지 들어보기 전에 광고 하나 하고 예, 여러분 저 동해안에 사시는 속초, 주문진, 울진, 구릉포, 이 포항 여러분 당신이 사는 바다가 동해가 아니고 일본해가 됐답니다. 누구지 했을 겁니까? 다시 동해로 바꾸는 일본 일본의 속에서 해수욕을 하게 만드는 2번. 이 국민의힘 2번 안 찍는다. 1. 이거 어때요? 아, 좋죠. 네, 그래서 네. 이 일본의 지금 이런 상황 제일 지금 김용만 후보의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인 구려교고 이 부분에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이게 2차 세계대전으로 가보면은 독일하고 일본이,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 중국, 이 지역에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을 했던 슬픈 역사가 있으면, 유럽에는 이제 독일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학살을 한 그런 참혹한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간을 통해서 독일과 일본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자기 나라가 과거에 했었었던 안 좋았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4월에 독일 대통령이 폴란드 바르샤바라는 데로 날아가서 폴란드 그리고 이스라엘 대통령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에 대한 책임은 끝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똑같은 23년 4월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일본이 100년 전에 했던 일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가해국 수장이 아니고 피해국의 수장이 한 거가 이제 더 어찌 보면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2024년 1월이 됐는데 일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과거에 했었었던 일들에 대한 반성이 없는 거죠. 근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피해를 줬던 나라의 수장이 반성할 필요 없다, 용서를 구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그들이 우리가 너희를 침략했던 거 미안하고 뭐 그 땅도 당연히 너희 거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땅도 다시 우리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지금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당연히 잘못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란 이웃나라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좋아져야겠죠. 정말 건설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과할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되는 수준에서의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 정권이 갖고 있는 이 굴종적 모습,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군마현에 있는 강제징용 추모비, 과거에 우리가 너희를 강제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많은 피해를 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2004년에 세워놓던 추모비를 그 군마현에 있는 일본 시민들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처참히 부셔버렸습니다. 지금 도대체 한일 관계가 어느 부분에서 정상화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고 이 부분이 더 악화돼서 나중에는 회복이 어려운 시점까지 갈까봐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 일본 관계가 바로 잡힐까요? 아니면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한일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올까요? 이번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이 압승을 한다. 그러면 우리 방학진 실장님과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일본의 속국처럼 갈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을 숭배하는 국민의힘, 이토 히로부미를 찬양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머릿속에 그게 항상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의 망언 중에 어떤 뭐 쌍욕 한마디 하면 화나면 쌍욕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어떤 역사적인 망언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럼요. 윤석열 정부나 지금 이명박 정부나 같은 쌍둥이 마냥 한 몸이 돼서 뉴라이트들이 전부 또 호전적인 전쟁 국침을 하자는 자들이 권력 중심에 있어가지고 전쟁과 일본의 그 어떤 속국이 되는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번에 일본에 투표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때 초심님이 얘기하신 1번 승일이냐? 그렇죠. 2번 해봐요. 승일. 승일 해봐요. 그럼 내가 저기 아무거나 하면 내가 2번 할게. 네. 먼저 승일 뭐 경제 파탄 한번 해봐요. 1번 승일. 2번 승일. 또. 1번 동해. 2번 일본에. 1번 또 뭘로 할까요? 경제 파탄? 1번 경제 회복. 2번 경제 파탄 다시 해. 이건 중요한 거니까. 말씀이 하죠. 1번 민생 경제 회복. 2번 민생 경제 파탄.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구 선생 해야죠. 해봐요. 1번 김구. 2번 이승만. 너무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1번이냐 일본이냐 이거 해요. 그럼 저는 1번 크게 해요. 1번이냐 일본이냐. 예, 네. 1번이어야 됩니다. 저 이거 한번 해요. 이번 총선은 한일전. 네. 자 시작. 네. 이렇게 하면서. 네. 자 이렇게 올리면서. 네. 이번 같이 해야지. 알겠습니다. 오는 총선은 이번 하면 안 되니까. 네. 40 총선은 한일전이다. 네. 이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0 총선은 한일전이다. 1번 찍어서 1번. 일본에 승리하자. 1번 승일. 2번 승일. 1번 동해. 2번 일본에. 1번 민생경제 회복. 2번 민생경제 파탄. 1번 김구. 2번 이승만. 1번이냐. 일본이냐. 네. 예, 1번이어야 됩니다. 40 총선은 한일전이다. 한일전이다.